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레이크 포인트 잡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코드가 길어졌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값이, 내가 추적하고 싶은 변수의 값을 추적해보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오늘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요. PDB 모듈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코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어딘가 멈춰서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변수값을 따라서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브레이크 포인트고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쓰려면 import PDB를 써줘야 합니다. import PDB 한 다음에 쓸수 있는 명령어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있는 여섯 가지만 알아두세요. P는 표현식의 결과물을 출력하게 하는 거고요. C는 다른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날 때까지 결과를 보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게 하는 거고요. S는 다음 한 줄, 그 다음 한 줄로 하나하나씩 가는 거고요. L은 실행하는 중간에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소스 코드를 화면에 보여달라고 하는 거고요. W는 특정 순간에서 프로그램의 전체 스택을, 저장되어 있는 전체 스택을 보여주는데, 요거는 조금, 사용하는 변수가 많을 때 활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낌표는 변수 값을 재설정해서 느낌표 X 100이라고 해서 코드에서 없었던 값을 다시 한번, 코드에서는 만약에 X가 95였다면 다른 값으로 바꿔서 그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많이 쓰진 않을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지 이제 예제를 보고요. 좀긴 코딩을 할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파이썬 IDLE 3.7부터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import PDB하고 x equal 0하고 while true 하면 항상 true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true가 있음 안에 어떤 다른 문장이 있어야 끝낼 수 있습니다. X를 하나 증가시키고요. 현재 넘버가 X인데 pdb.setTrace라고 해주면 지금 변수는 X밖에 없잖아요. 실행을 시키면 얘가 current 넘버가 1이고 X가 하나 증가했고 pdb에서 내가 변수값 X를 써주면 X가 무슨 값인지를 화면에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있다면 다른 변수를 쓰면 되는데 이 예제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setTrace를 안 하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breakpoint라고 써줬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current number 1이 나오고요. continue에서 c를 써주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current number가 2고 다시 이제 x의 값을 내가 보고 싶어 x를 쓰니까 x가 2가 됐다는 걸 알려줬고요. n은 c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n은 명확히 얘기하면 똑같진 않은데, 그 다음 줄로 가는 게 N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드가 워낙 간단해서 C와 N이 같은 기능으로 보이게 되어 있고요. 이때 그 다음에서 X를 확인하면 또 3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XN은 11, Y는 Love is, GN은 Real이 들어있고요. 다섯 번을 출력하는데 Y 출력하고 브레이크 포인트하고 G를 출력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딱 하니까 Love is가 출력되고 내가 next 그 다음 줄을 하라고 했더니 리얼이 출력됐어요. 그 다음에 또 next 하니까 print Y가 됐고요. print Y가 돼서 다시 next 해주니까 포문이 한번더 돌아서
여기 러브 이즈 리얼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러브 이즈가 나오고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넥스트 하니까 프린트 G가 돼서 프린트 G가 되면 이제 리얼이 출력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또뭘 할지 프롬프트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예제를 보시면 이거는 함수를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요. sim 펑션이라고 해서 여기 5가 넘 자리에 5가 들어가서 실행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토탈 월트엔 1이 들어있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써줬어요. 그다음에 함수에서 넘 플러스 1이니까 6까지 했겠죠. 1부터 5까지 해서 곱해서 리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실행을 하고요. 브레이크 포인트만 들어서 넥스트를 누르면 그 다음에 포문이 쭉 실행되는 포문 안이 실행되는 게 보이고요. 넥스트를 하면 토탈 멀그 토탈 멀트 플러스 이퀄 아이 아 플러스 아 곱하기는 이퀄 포문 안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이게 실행이 되고 넥스트를 하면 다시 포문을 만나고 다시 또 멀트의 곱하기 아이가 되고 또 포문을 만나고 멀티에 곱하기 i가 되고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n이나 c를 치면 똑같은 구분이 표시가 돼서 나오고 이렇게 중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변수 값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토탈 멀트라고 치면 그 거기에 들어있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에 있는 기능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진 못했는데요. 여러분이 변수 값을 추적해서 중간에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는 걸 아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브레이크포인트가 무엇인지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import PDB 사용하는 거 했고 PDB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6가지 알고 있으시라고 했죠? 그러면 그 명령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음 PDB의 명령어의 기능은 뭐예요? C continue and 네,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R, L. 네, 잘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